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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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라. 세상의 환한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기다립니다. 먹방왕으로 살아온 지도 언 40년. 아, 오늘 대정 못할 어떤 분을 만난다는데, 어머니? 전설의 외배. 저 옛날에 이분하고 실험 한번 해봤어요. 근데 실험 잘하세요? 저 졌어요. 오, 옛날에 해봤어요. 서순덕 삼촌을 소개합니다. 아이고, 우리 어머니. 아이고, 우리 어머니. 할머니한테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,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유, 이게. 어떤 할머? 어느 할머니? 지성통사 이디서 다 늙었어요, 이게. 박남결 어르신? 지성동 하나 숙가. 막 손님도 하고 지성동 1등, 1등. 아, 이디. 전빵이. 아, 그 어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구나. 할머니께서 장어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. 아, 그래서 제가 좀 장어를 좀 구해올게요. 개걸랑이 나랑 다른 거 준비 음식 하면 장어강 어디간 공수해 오라. 장어를 가져와. 이야. 아이고, 우리 장어 형님! 형님! 장어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제. 장어 구워리 왔습니다. 아, 우리 영국이 좋은 일로 안 되는데. 네네네. 장어다, 주막에. 할리면 쓰면 장어라고 하네요. 예. 네. 장어. 오! 어우. 야, 힘이 야. 좋네. 야! 어우, 저 장갑게. 아, 맨손으로는 미끄럽죠. 야. 빨리. 아이고, 들어가라, 들어가라. 우여곡절 끝에 장어 손질에 들어갔습니다. 장어는 뼈를 바르고 내장 제거 후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데요. 이렇게 준비해서 무슨 음식을 할지 궁금하시죠? 장어, 네, 장어가 들어가. 우선 장어, 이거 껍질부터. 백격이네. 할머니가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게끔.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빙떡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장어 손질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요리 고수답게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네요. 이 장어 껍질은 꼬리부분부터 벗겨내야 됩니다. 장어란 게 이렇게 진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이런 진액을 없애기 위해서 칼로 진액을 계속 벗겨요. 이런 깨끗한 면보라든지 타월로 계속 닦아주셔야 돼요. 물에다가 씻어버려. 그러면 더 비린내가 나요. 빙떡에 들어가는 재료, 메밀과 찰떡궁합 무가 빠질 수 없죠. 첼선 무는 설탕을 첨가해 씁쓸함을 제거하고 소금을 넣어 적당히 삶아주면 끝. 간이 좀 돼 있어야 돼. 또 너무 물고. 김에 이거이 큰 가스에서 만난 삶아나 보나 이거이. 조금 혼 5분은 해야 될 것 알마. 장어빙떡의 주인공 장어는 부드럽지만 식감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. 그러기 위해서는 삶아서 익힌 후 믹서기에 곱게 갈아줍니다. 후라이팬에다가 지금 약한 불로 볶는다? 이 과정은 지금 뭘까요? 빙떡은 물기가 좀 들어가도 흐물흐물해져서 불죽에 장어 요거를 좀 말리듯이 부풀리기 거치면 수분이 좀 날아가면은 이제 요거에 같이 섞어도 이제 무에 물도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. 간을 특별히 하진 않을 거죠? 간은 내가 참기름만 한 방울 놔볼까 하는데. 아, 참기름이 엄청 진해 보입니다. 지금 이거 제주도 노란깨로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? 제일 좋은 네. 거예요. 삶은 무채는 물기를 걸러내고 쪽파와 참기름을 섞어 무친 후에 장어살과 섞어주면 됩니다. 간단하지만 건강한 장어빙떡 소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이거 가루 2컵이면 물 3컵, 소금 조금 넣고 계란 하나 넣고 참기름. 나는 이 요걸 비늘 지질 거나 지정 죽어들랑 요거를 하얗 놓지 마랑이 영하영 요 정도만 넣으면 돼요. 그냥 영 나긴에 나가 많은 거 가르쳐. 영 나서 영 해네. 영 모르겠더라고요. 메밀은 이 품에 품었당도 먹네네 형이. 아, 예. 품에 품었당? 살짝만 따뜻한 기만 들어도 먹내놓는 거라.
그러면 아까 제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저대로.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. 어? 아유, 뜨겁다. 아이고, 솔솔솔솔 다루어야 돼요. 그럼 이거 터진 건 먹어도 되겠네요. 아유, 너 일부러 터질라고 나이. 이거 먹어야겠지? 아, 어, 거락 먹어라. 아이고, 일부러 막 터주려고 그러지나 말라이. 오늘의 두 번째 요리, 장어죽은요. 장어뼈를 우려내 뽀얀 육수, 여기에 쌀을 넣어 끓여주면 되는데요. 이때 각종 야채를 넣어 끓여주면 너무 맛있고 영양 가득한 장어죽이 완성됩니다. 어, 장어죽 맛있겠네요. 이 장어죽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. 자, 이제 갑니다. 박남열 어르신. 그렇죠. 아, 사우나 잘... 지나서 주차장 옆에. 네.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. 사우나를 꼭 지나가야 돼요. 네. 주차장 옆집. 집이 커요. 오늘의 식사 주인공 박남열 어르신 드디어 만났습니다.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. 개나. 개매. 맛이 어떤가? 이거 특별한 거라. 응, 너무 맛 좋다. 근데 어떤 맛인가 한번 봐보세요. 아, 맛있다. 근데 한번 맛이 좀 특별하지 않을까? 아, 특별하다. 소고기 농거 닮아? 어. 그게 장어를 빙떡 안에 우리가 놔가지고 어. 빙떡을 만들었다는 거 아닐까? 개매 맛이 좋다. 나가 하나님으로 하시냐? 나 나구나. 똑한 게 또 백 살아가면. 네, 백 살 때랑 또 찾아오고 나가. 백 나가 놀아야 돼. 네. 자꾸 오지 말라 어지럽다. 이번에 그 보난 그 몇 달 전에 그 방송 같이 하는 그 김성웅 씨 왔다가 재미지게 좀 잘 놀다 갔어봐. 막 재미지게 재미지게 다들 가라. 인정. 사람이나 인정. 김성웅 저, 인정. 김성웅 씨는 뭐가 좀 어때가? 시계. 이거 별거 시계 가져왔지. 시계 가져왔어. 시계. 고맙다. 네, 아이고, 건강 건강하시고. 이거 주제 놨구나. 네, 예. 아이가. 자, 우리 선생님 이거 좀더 건강하시고. 뭐 돌아가는 거? 네,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. 성웅아, 너무 고맙다. 시계 주니 막 잘 간다. 아이고. 어, 맨날 아침 그것만 보면 일어난다. 아이고야. 원도심이 옛날에는 굉장히 사람도 바글바글바글하고 이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 좀 죽었어. 거기 야시장 만들라게. 야시장 만들면 살아나. 야시장 만들어? 어. 그러면 칠성동도 야시장 만들면 나가 먹을 거리가 더 많아지겠네. 야. 아, 그러면 나 더 살찌게 생겼네. 작년 못 가면 살지면. 요새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노인당도 못 가고. 뭐, 근데 요즘엔 좀 이제 또 풀렸다 하는데. 지금 오늘부터 오랜만에 운동. 아, 이제 오랑 운동만 해 가라. 응.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. 걔는 안 간다. 에휴, 재미없어. 꽤 심심없구다 얘. 심심한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남열 어르신의 친구가 되드렸습니다. 제주도의 어른으로서 응. 원도심의 어른으로서 응. 이 세상 다 형 잘 되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응. 이제 코로나도 이제 해제될 거고 응. 이제 곧 이제 풀릴 거나 네. 그때까지는 초망이시면 다 편안하게 살아질 거. 화이팅! 응, 화이팅! 화이팅! 이샤! 맛있는 음식과 긍정적인 생각이 대개하게 됩니다. 음식으로 나누고 채우는 좌선생의 쿡방. 여러분도 오늘 특별한 밥상을 선물해보세요.